과학이란 이어서 할게요. 아까 끊겼죠? 전화 좀 얘기했었어요. 전화기. 자, 휴대전화가 생겼어요. 그죠? 또 이 옛날에 맨 처음에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는요. 88년도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는 그때 돈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되게 컸어요. 진짜 부자만 하고 다녔어요. 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그리고 전화만 되는 거야. 문자 됐다가, 액정도 다 흑백이죠? 그러다가 뭐 이제 너네도 이제 알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청진기. 의료기술은 청진기가 있어요. 엑스레이가 생겼어요. 엑스레이는 우리 뼈 사진을 찍는 거죠. 그죠? 뼈 사진을 찍는 거고요. MRI는 뭐예요? MRI는? 응? 뼈? 우리 MRI라고 하면 사람을 어떤 통 안에다 놔서 단층 촬영을 해버려요. 단층 촬영. 이거를 어느 통 안에다 놓으면 얘를 이 단면을 쭉 읽은 것 같지 해서 다 읽어버리는 거야 얘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뭐가 있는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말하실라 그래. 아까도 끊었는데. 그죠? MRI 한번 보여줄게요. MRI. 비용이 비싸죠. 한 장 찍을 때 100만 원 넘어요. 자기 공명 영상? 자기장을 발생해서 커다란 자석통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거요? 또 CT 촬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이거 좋네. 저 블로그에 다 있네요. 그죠? 우리 이거 한번 보자니? 그지? 엑스레이는 쉬워요. 그죠? 이런 거 쉬워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그죠? 필요한 곳을 찍죠, 우리? 그죠? 필요한 곳을 찍죠. 제가 엑스레이예요. 이런 기계죠, 그죠? 여기를 쓱 통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단층 촬영을 하는 거요. 그런가? CT는 나 잘 몰라. 응? 일반적으로 손상된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 또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계래. 그러니까 원자 폭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CT는 폐, 간, 식소, 뼈 등 종양성 질환, 외상성 질환을 파악하는데 MRI보다는 CT가 저렴한 거야, 그래도? 그래도 확진하려면은 MRI까지 해야 된다. CT를 한번 찍으면 자연에서 받는 방사량의 2-3년치를 피폭받는데요. 몸이 안 좋죠. 이 안에를 이렇게 이게 뭘로 찍은 거야? 옛날아인가 보지? 자기 공명 영상.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해서 영상화하는 거래요. CT와는 다르게 인체의 무해한 자기장이야?
MRI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매우 비싼 편입니다. MRI는 CT에 비해서 뭐야? CT는 잘 모르겠어. CT와 MRI 차이가 한번 볼까? 한번 손댄 김에 보자. 차이가 뭘까?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 줌 말이야. 횡단면 영상을 많이, 그러니까 단층.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을 다 되게 많이 사진을, 그지? 합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이래요. 그 사진을 많이 합해서 만든 거고, 얘는. 사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기장에 의한 거를 해서 뭐 잘, 그지?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지? 맞지? 그런 거네요. 괴로워하는 거네요. 이제 쉽다. 횡단면이니까 만약에 이런 고구마를 갖다가 찍는다라고 그러면 여기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수천 장을 합해서 만든 게 CT 촬영이고, 그지? 아까 이 기계로, 그지? 찍는 거고, 얘는 한 방에, 그지? 저런 자기장을 이용해서 대충 설명한 거야, 대충. 알겠지? 대충. 결코 이런 건 아니야, 그지? 잘 모르잖아, 그지? 자, 오, MRI가 그래도 몸에 덜 나쁜 거네. 방사능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맞죠? 교통. 옛날에는 마차가 있었어요. 마차도 없던 시절에는 어쩜 좋아? 어떻게? 물건이 있어. 되게 무거워.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갖고 가야 되는데 참 그렇죠. 자동차, 비행기.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줘요. 의학 발달로 생명 연장이 돼요. 그죠? 교통통신수단 발달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져요. 긍정적, 부정적인 건. 환경오염되죠? 자원이 없어져요. 뭐 많이 만드느라고 그제 자원이 다 없어져요.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돼요. 선생님한테 하루에 그 잡상인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핵폭탄, 화학무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부분만 지구에 풀어져도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지? 그죠? 정말 불안하죠. 자, 과학과 직업을 볼게요. 과학과 기술, 예술, 수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으로 과학 기술이 있는데, 우린 지금 과학과 기술을 배우는 건데, 과학과 예술, 과학과 수학 이런 것과 융합이 된대요. 환경공학, 음악 분수 연출자, 음악 분수 연출자. 과학이랑 음악이랑 또 문화재 보존,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거예요. 의학하고 물리학이 만난 거예요. 또 환경하고 그지 공학하고 만난 거예요. 환경공학자. 이거는 다른 과학 기술하고 다른 분야랑 융합된 직업들이에요. 과학 발전에 따른 직업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있었던 직업을 사라지게도 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마차 제작자가 있었고 마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마부인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항공기 만드는 사람이 생겼고요. 항공기 조종사는 생겼는데요.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죠? 미래에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대빵 작은 거 있잖아요. 그지? 맞아요? 나노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거와 관련된 직업하고 에너지 해결하려고 하고요.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 에너지 정말 중요하잖아. 그지? 자원은 고갈돼 가는데. 그지? 환경도 중요하고. 그죠? 자, 일단은 오늘은